밥이 10년 차량입니다. 장작전에 매연이 얼마나 나온다 볼게요. 한 번 더요. 네, 됐습니다. 앞으로 빼서 좀 더 밟아보세요. 안 보이죠, 검은 거. 아까 전에는 검은 매연이 보였었잖아요.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차량은 모하비 10년식입니다. 모하비 2010년식이고 장착 전에 조금 밟아봤더니 매연이 좀 이제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냄새도 좀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객님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 와, 초반 스타트가 너무 굼떠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심하시다고. 연비야 뭐 연비도 지금 여쭤보니까 평균 연비 한 5km밖에 못 찍는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상담을 통해서 저희 30% DC 행사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에는 스로틀에는 탄 R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에 탄 P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5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8장 이렇게, 그리고 배기에도 탄이 하나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기에도 탄 배기 시스템 하나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작업은 그렇게 해가지고 30% DC 해서 뭐 좀 웬만큼 장착할 수 있는 세팅값은 굳이 한 말씀드리면 한 170% 정상 견적에 한 170% 세팅값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차량은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고, 고객님도 사실은 작년에 저희 DC 행사할 때 하시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으셔갖고 못 오시고, 요번에 DC 행사 하는 거 보시고 바로 오늘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장착 다 완료하고 고객님하고 테스트 진행하면서 차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체크하면서 또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모하비입니다. 모하비 10년식이고 장착 전에 매연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꺼멓게 나오기 시작한 차고요. 일단 사장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30% DC 해가지고 이 차량은 탄 이속증강기 탄 R타입은 스로틀에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터보에 탄 포인트 하나 들어가고 라파 플러스 원 5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8장, 그리고 탄 배기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 60km 있습니다. 속도 이제 엑셀 떼어보세요. 떼어도 뒷땡김 없이 계속 밀 거예요. 이제 60km 맞춰서 여기만 지난 다음에 밟으셔도 돼요. 네네. 여기 60km. 그 다음엔 없으니까 이제 1차선 들어가셔서 쭉 밟으셔도 돼요. 엑셀 반응이 좀 빨라졌을 거예요. 확실히 좋았어요. 아니, 왜냐면 워낙 네네. 급박했기 때문에. 네네, 워낙 급박해서. 네. 바로 느껴져요. 바로 느껴져요. 네. 차가 부드럽게 치고 나왔어요. 확실히 지금 뺐거든요. 네? 네네. 지금 잘 진짜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처음 스타트가 네네. 확실히 네네. 제가 생각 그거 한 거보다 진짜 많이 좋아요. 진짜. 많이 좋죠. 네. 가다가 또 신호 걸리면은 네, 또 지금 다른 차 타는 네네. 느낌이에요. 그죠? 네. 그거예요, 네. 그거. 그걸 제일 많이 말씀하세요. 와, 내 차가 이랬나? 네. 와, 이렇게 싶을 그리고 정도로. 엔진 소음도 네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많이 줄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장착해보고 타보면 이제 사장님같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생각보다 네. 많이 좋아요. 네. 진짜 네. 타보니까. 네네. 저도 이렇게 말 많이 할 줄 몰랐는데. 네네. 반응이 확실히 좋아요, 진짜로. 아니, 딴 차 타는 것 같다니까요. 네. 아, 진짜 이거 붕떴거든요. 이거 막 계속 밀잖아요. 네. 이제 엑셀레이터를 떼야 돼요. 스타트 자체가 처음 네. 했을 때 이게 그냥 소리만 크고 지금 잘 안 나갔는데 네네. 아까 딱 받는 순간 그래도 툭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신호 바뀌면 한번 가보자고요. 이 차 좀 보낸 다음에 천천히 가보세요. 저 언덕도 치고 언덕 치고 내려온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시내 잠깐 들릴 거니까 그렇게 할게요. 말 많이 할지 몰랐는데 말이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저도 이거 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 이게 막 찍는 거. 네네네네. 근데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네, 그냥 저도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막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얼굴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찍을 때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니까 저는 괜찮아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찍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또 뭐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느끼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면 돼요. 지금 아마 정차에 있을 때도 진동소음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전에보다. 스타트 다시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고 언덕 올라갈 때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전에 언덕 올라갈 때 RPM을 어느 정도 썼는데 이 정도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썼는데 네. 이 RPM이 네네. 이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쭉 올라가니까 차를 미는 느낌이 딱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그 네. 느낌이 없어졌어요.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반응이 되게 빠르잖아요. 네. 네. 이게 원래는 막 이렇게 세게 바르면 2000원 이렇게 확 올라갔는데 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쭉 천천히 미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이쪽 가는 거 맞아요? 네.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네. 앞에 차가 안 가가지고 그러네. 기아 변속도 되게 스무스하게 바뀌고요. 네. 모든 게 좋아져요. 아니 탄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탄탄해지고 네. 짱짱해진 네. 느낌 네. 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전에는 아우 이제 늙어가지고 차가 안 나가나 이랬다면 네. 공명음이 컸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확 줄었어요 진짜. 확 줄었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뭐 작업을 많이 한 차량이기도 하고 그동안 뭐 수천 대 작업하면서 경험한 그것만 말씀드리는 네. 거고 아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입가에 막 웃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거예요 네. 그거 야 이거 뭐지? 하면서 네.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 막 차 바꿀 생각이 막 있었는데 네. 지금 순간은 싹 사라졌어요 그죠? 네. 이제 차 좀 오래 탈 수 있겠죠 네 몇 년 더 타도 되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뭐 어차피 유튜브 뭐 완전 동안 지켜보면서 고민 많이 하시다 오셨는데 네, 효과 볼 때 저희가 기분이 좋아요. 야,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해보니까 진짜 네. 웃음이 나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거 이게 지금 작업하고 나서 타기 전까지만 해도 네. 아, 과연 이게 바뀌긴 바뀔까라는 그렇죠. 걱정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맞으세요. 엑셀 뛰셨죠? 네, 지금 안 뛰었어요. 떼보세요, 엑셀. 그래도 그냥 들고 갑니다. 네, 맞아요. 잘 나가네요. 전에 엄청나게 굼떴다는 얘기죠. 네, 예전에는 훅 막 브레이크 살짝 밟은 것처럼 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언덕에서도 엑셀 떼어도 떼세요, 지금. 떼도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엑셀을 미리 뛰는 만큼 이제 연비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차가 좀 보낸 다음에 한 50km 정도 맞춰놓다가 엑셀 한번 떼보세요. 내리막에서도 엑셀 떼어도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딱 걸리면서 속도가 이렇게 줄거든요. 근데 아마 유지되거나 올라갈 거예요. 그걸 한번 속도 계획 보세요. 우리가 작업을 하고 손님들이 사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게 정말 다 끝나고 운전하기 전까지도 고민을 하세요. 정말 바뀔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확 사라지니까 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이 나오고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니까 그 마음을 알아요, 저희도. 여기가 내리막이 심하지 않아요. 근데 한 좀 보낸 다음에 50km 만들어 놓고 엑셀 한번 다 100% 떼보세요. 50km 조금 덜 됐는데. 아, 이 차가 너무 안 가네. 운전을 이상하게 하네. 계속 50km인데 조금씩 올라가네요.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만약 50km 뛰면은 더 많이 올라가는데 속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게 내리막이 심하지 않잖아요. 네. 그죠? 아까 한 40, 45에서 뗐나?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냥 이렇게 되면은 엑셀 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운전할 때도. 저 밑에서 유턴 할 거예요. 엑셀 뛰세요, 지금. 차간 거리가 좀 가까워진다 싶으면 엑셀 바로 뜨셔야 돼요. 확실히 미는 힘이 확실히 많이 생겼어요. 그죠? 네.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자, 지금 한 우리 테스트 주행 단 코스 딱 돌았거든요. 사장님이 지금 운전하면서 느껴진 것만 그냥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스타트 부분이 네. 우선적으로 훨씬 좋아졌고 네네. 그다음에 엑셀 밟았을 적에 공명만 들리고 차는 잘 안 나가는 느낌인데 네네. 확실히 그냥 미는 느낌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히 나죠. 확실히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에는 막 뒤에서 막 엄청 땡기는 그런 네. 느낌이고 밟아도 안 나고 네. 느낌인데 그런 게 싹 개선이 됐죠. 네.
이제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 불편하시면 안 하고 한 손 운전하면서 차가 이렇게 바뀌었다 한 2, 3분만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고스트 알파 서비스로 한 장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차 변했을 때 느끼실 때 그렇게 하면 돼요. 확실히 다른 차 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계신 분은 경유차 타는데 가솔린차 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네. 계세요. 네. 그 정도 저는 뭐 워낙 좀 키로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네네. 확실히 같은 차지만 조금 좀 연식이 더 얼마 네. 안 된 차를 타는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바뀌어요. 그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짝 네. 예전에 이게 좀 잘 안 나갔거든요. 네네네. 지금 뭐 엔진 소리가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나는데 오르막이니까 그 미는 느낌이 네. 확실히 더 좋아져요. 네 맞아요. 이게 여기는 언덕이니까 안 말해도 그 기아 바뀔 때 더 둔탁하게 바뀌는 건 맞지만 평지에서는 더 부드럽게 다 바뀌거든요. 가속발도 되게 좋아져요. 잠깐 밟아도 그냥 8, 90km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서 엑셀 뜨셔도 돼요. 저 빨간불이니까. 그리고 저 버스 뒤쪽으로 해서 이제 시내로 좀 들어갈게요. 되게 우회전하는 거. 아니 아니요. 그냥 버스 뒤쪽에만 서 있으시면 되고 신호 건너서 우측으로 빠지는 길 있거든요. 자, 잠시 후에 영상 다시 또 입으로 찍기로 하겠습니다.